안녕하세요. 네오몹입니다. 오늘은 한국 영화 속 주연만큼 혹은 주연보다 존재감이 넘쳤던 매력적인 조연 캐릭터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캐릭터 선정은 주관적으로 정했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영화 독전 속 보령입니다. 보령은 중국 마약 시장의 거물 진아림의 파트너로 배우 진세현이 연기한 캐릭터입니다. 선물 잘 받네. 아, 제가 매 줄 몰라서요. 인터넷 보고 배울게요. 나보고 배워. 그 사모님이 상당히 미인이십니다. 회장님, 자고로 옛날부터 중국 속담으로 싸우는 겁니다. 자기야, 돈이라도 써야지 나는. 방울아. 돌아봐. 돌아봐. 짭이나 사고 키우고 싶어. 캐릭터 설정에 따라 영화에서도 마약을 흡입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나오게 되는데 정말 마약을 한 사람처럼 실성한 듯한 연기와 거칠고 강렬한 이미지를 너무 잘 소화해 엄청난 존재감을 보여줬던 조연 캐릭터입니다. 야 씨발 존만아! 넌 애가 왜 이렇게 칠칠 맞니? 영화 해적 바다로 간 산적 속 철봉입니다. 철봉은 어쩌다가 산적패에 합류하게 된 해적으로 배우 유해진이 연기한 캐릭터입니다. 그 물고기를 고래라고 하지 않던가요? 아, 엄청나게 크다니까요. 아무리 커봤자 물고기지 뭐 그냥. 생선. 자, 봐요. 이게 바로 고래 눈깔이에요. 물 밖에 나가서 숨을 한번 푹 하고 내쉬면 입자 뒤에 있는 코에서 물줄기가 그냥 바다는 말입니다. 엄청나게 깊고 어마어마하게 넓으니까 아이들과 별것들이 다 있는 거요. 철봉은 배우 특유의 분위기와 입담이 합쳐져 등장할 때마다 관객들을 빵빵 터뜨리는 코믹한 장면을 만들어 영화를 보고 나면 주연보다 더 많이 언급될 정도로 매력적인 캐릭터입니다. 영화 타짜 속 곽철용입니다. 곽철용은 오랫동안 건달 생활을 해온 인물로 배우 김홍수가 연기한 캐릭터입니다. 내가 달건이 생활을 17회 시작했다. 지금 나만큼 사는 놈은 나 혼자뿐이야. 담배 하나 질러봐. 예. 올림픽 도로가 막힐 것 같습니다. 마포대교는 무너졌냐 이 새끼야? 다른 캐릭터들과 달리 곽철용은 영화가 개봉했을 당시엔 그다지 큰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후에 갑자기 떠오르기 시작해 그의 주옥같은 대사들의 유행어로 쓸 정도로 뒤늦게 존재감이 폭발한 조연 캐릭터입니다. 나도 순정이 있다. 네가 이런 식으로 내 순정을 짓밟으면은 마 그때는 깡패가 되는 거야. 영화 건축학 개론 속 납득이입니다. 납득이는 주인공 승민의 친구로 배우 조정석이 연기한 캐릭터입니다. 그게 키스야? 승민아, 그게 키스야? 키스라는 거는 말이야. 걔 혀, 네 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온다. 이렇게 뭐 되겠지. 막 섞여. 하나가 되는. 비벼? 막 비벼. 이렇게. 존나 비벼. 존나 비벼. 얘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존나 비벼. 막 비벼. 환상. 이게 키스야. 네가 한 거는 뽀뽀. 만나면 반갑다고 뽀뽀뽀. 병신아. 납득이는 잔잔한 분위기의 영화 중간중간 짧게 나오는 캐릭터지만 찰진 말투와 코믹한 대사로 짧은 순간 수많은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은 캐릭터입니다. 대부분의 대사들이 모두 주옥같은 명대사로 남았으며 다양한 곳에서 패러디되는 등 한국 영화 속 미친 존재감을 보여준 조연 캐릭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캐릭터 중 한 명입니다. 아니 납득이 안 가잖아 납득이. 어? 갑자기...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 속 떡볶이집 주인입니다. 영화 속 등장인물들이 가는 떡볶이집 주인으로 배우 김부선이 연기한 캐릭터입니다. 현수 보니까 옛날 생각 많이 난다. 아유 단단하네. 가까이서 보니까 더 잘생겼다. 늦었는데 그만 가볼게요. 이거 좀 만져봐. 이렇게
처음에는 인심 좋은 사장님인 줄 알았으나 후에 갑자기 실현당해 우울해하는 현수를 유혹하는 장면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은근히 충격적으로 느껴져 깊은 인상을 남긴 캐릭터입니다. 이로 인해 김부선의 떡볶이집 아줌마는 다양한 곳에서 패러디되곤 했습니다. 마셔. 한잔 해도 될 나이다. 잘 마시네. 근데 무슨 고민 있어? 영화 택시 운전사 속 검문소 중사입니다. 이 캐릭터는 비포장 검문소에 있던 육군 중사 역으로 배우 엄태구가 연기한 캐릭터입니다. 둘 다 내리십시오. 일단 내리십시오. 알아는 쌤. 외국인이라 갈 줄 알아? 내려. 트렁크 좀 봅시다. 외국 손님 기념품입니다. 보내줘. 외국인은 일단 잡으라고. 뭐 기자도 아니고 서울 택시도 아닌데 뭐 어쩌게. 보내라고. 예. 영화 주구번 피터와 만섭이 지나가려던 검문소의 검문조장으로 아주 잠깐 일회성으로 나오는 캐릭터지만 해당 장면이 손에 땀을 쥐게 할 정도로 긴장감 넘치는 장면이었고 중사의 예상치 못한 행동으로 영화를 보고 난 후 정말 많이 언급될 정도로 임팩트 있던 조연 캐릭터입니다. 오늘은 넘치는 존재감을 보여줬던 매력적인 조연 캐릭터들을 정리해봤는데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네오비였습니다.